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2023년 1월 2일 월요일부터 4주 운세 전화상담 할인을 시작합니다. 기간은요, 2023년 1월 2일 월요일부터 2월 28일 화요일까지 2개월간 진행됩니다. 금액은 기존 전화상담료 1인 5만원에서 40% 할인되어 3만원에 상담해 드립니다. 속 시원한 4주 풀이와 1년 운세를 상담받으시고 소원 성취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름도사 이룬 홍진보입니다. 오늘 시간 1년 운세 시간입니다. 자, 오늘 1년 운세 2022년 이민년은 다 지나가고 네, 이제 23년 토끼띠 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2023년 개묘년 토끼띠예요. 23년 개묘년 개묘 토끼띠의 1년 운세. 자, 우리 첫 시간에 쥐띠는 반길반흉, 반은 좋고 반은 아주 안 좋은데, 요 소띠는 좀 흉이에요. 흉인데도 뭐 아주 흉한 거 아니야. 그것도 이제 흉인데도 저 기람이 있으니까 보시고 조금만 조심을 하면 됩니다. 조심하면 돼요. 자, 보겠습니다. 금년 운세 불과 언기랬어요. 아, 올해 23년도 개묘년 토끼띠의 올해 운세를 볼 것 같으면 소띠는 잘 들으세요. 불과 언길이다. 말을 하면 뭐하냐? 좋지 않다. 좋지 않은 운이다. 그러니까 소띠. 그래서 유지제살 상문 흉조 했어요. 아, 나한테 뭐 제살 운이 들어와 있어요. 여기 소띠가 또 이제 제살이 들어왔으니까, 이 상문, 여기, 좀 조심을 해야 돼. 그러니까 제살이라는 게 이제 12신살의 제살이 아니라, 여기는 천살 제살에서 12신살 말고 하늘에서 천구살 할 때 내려오는 이제 산울의 그런 하늘에서 내려오는 제살로 보면 돼요. 그 제살에다가 상문살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조심을 하라고. 자, 그 다음에, 그 무광중녀, 무광중녀. 공유 안무 했어요. 무광중녀. 자, 빛이 없는 곳에서 혼자 이 생각 저 생각을 하는 게, 빛이 없는 곳에서 이 생각 저 생각 한다는 건 근심 걱정을 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 공유 안무. 두려운 마음에 그냥 근심만 점점점 들어봐요. 어떤 해답이 없는데, 빛이 없는데 해답이 없는 걸 가지고 그 고민하는 게. 그러니까는 올해는 금년은 근심 걱정할 일이 많이 생기니까 이런 것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무린상가 지렉사고 했어요. 무린상가 말하면 뭘 하냐. 상가집에는 아예 가지도 말고 그냥 상가집은 피하라. 그래서 올해 같으면 상가집에 오시면 뭐 웬만한 자리 같으면 이제 부조금으로 경조사 부조금으로 내시는 것이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운이 안 좋을 때는 가서 꼭 이렇게 잘못 또 음식 먹고 그렇다가 하고 또 왔다 갔다 또 뭐 사고도 있고 그러니까 무린이라니까는 그냥 말하세요. 뭐 하냐 그냥 물어볼 말 없다. 이게 할 말 필요 없다. 그냥 말하지도 말고 상가집은 아예 조심해라. 만약에 상가집을 가면 지렉 병원 아파서 병원에서 다니든지 아니면 사고 교통사고나 급변사고가 따를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약불병고 관제 사기에서 만약에 병고 이 아파서 병원에서 상가집에 갔다 왔는데 그냥 아프지 않고 괜찮다. 뭐 아프지도 않고 사고도 없고 괜찮아. 그러면 관청에서 소송이나 사기 사람들한테 사기를 당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피하라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가집은 그 부의금 봉투로 내는 것으로 하고 다음에 이제 하고 올해는 될 수 있으면 피하고 꼭 가야 될 자리는 또 이제 비방해가지고 뭐 부적도 가지고 가면 돼요. 근데 아니면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 하게끔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투기 투자는 대패 지운이야. 투기나 투자는 하지 말라. 대패 크게 아주
크게 대패에 폭삭 망할 수 있는 그런 운이니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음양이 불합을 하고 하니까 소모불성이야. 음양이 불합해. 낮과 밤이 불합하고 그 음과 양이 불합을 해요. 그러니까 서로 화합하지 못하니까 소모. 뭘 내가 꾀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어. 꾀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소원하거나 이뭐 이루셔야 되는데 소원을 뭐 걸고 있고 뭔가 내가 이거 꼭 바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금년의 운수를 볼것 같으면 질병신지. 금년의 운수는 몸이나 병원이나 질병, 병원이나 이몸 아픈 거, 요거를 조심을 해야 되는 운이다. 그래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질병을 조심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은 불길하나 후반은 그래도 점길한다. 이 운이 전반은 조금 불길해. 전반은 불길하나 후반으로 가면서 점차점차 길해진다, 좋아진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행정도 선행덕행이야. 그래서 이런 운이 안 좋을 때 의행, 바른 행을 하고 옳은 일을 행하고 바른 길을 간다면 옳은 일을 행하고 바른 길을 가고 선행, 착한 행동, 덕행, 남한테 베푸는 일을 하면은 좋은 일이 있잖아요. 오히려 횡재지수야. 돈이 갑자기 횡재가 들어오고, 횡재라는 것은 갑자기 되는 게뭐 어떤 뭐 복권 당첨이 되거나 뭐 진짜 뜻하지 않는 뭐 이런 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럴 때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도박 같은 거 이제 도박장에 갔는데 그냥 하나 이렇게 돈 넣는데 이제 확 터져가지고 그냥 나오는 거. 횡재라는 것이 이것은 공덕을 많이 닦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행, 바른 일을 행하고, 옳은 일을 행하고, 바른 일을 하면 되거나 선행, 착한 행동하고, 마음 베푸는 행동을 하게 되면 횡재가 따르고, 네. 천금 희동이. 횡재가 따르게 천금이로. 돈을 갖다가 천금이라 되는 돈을 갖고 희동하니 내가 가지고 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여기 자 선인 부조했어요. 네, 피웅치일했어요. 신선이나 선인, 신선이나 어떤 이런 높은 이런 신이 나를 와서 도와준다 하는 얘기예요. 선인이 부조해서 그래서 피흉치일이야. 여기 앞에 나쁜 것이 있으면 나쁜 거를 다 흉함을 보내고 길함으로 다 바꿔준다네. 야, 이거 엄청나게 좋아요. 그게 왜냐하면 옳은 일을 하고 바른 길을 가고 착한 행동을 하고 덕 있는 행동을 하면 횡재도 할 뿐더러 선인이 신선이 나타나서 나를 흉한 걸이 흉한 것을 다 그냥 다 바꿔가지고 좋은 길로 아주 길안이로 바꿔준다 하는 그겁니다. 아, 네, 진짜 요 기사 마지막에서 아주 그냥 히트를 치네요. 자, 소띠 어쨌든 올해 조금 23년 좀 조심 좀 하면 좋은데 그래도 후반부터는 점차 괜찮고, 이 착한 일, 옳은 일, 이렇게 하면 신선이 나와서 도와줘가지고 횡재도 하고, 진짜 나쁜 것을 좋은 걸로 다 바꿔준다고 합니다. 꼭 명심하셔서, 금년에 한번 횡재 한번 터져서 대박 한번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2023년, 소띠, 이제 흉이었습니다. 근데 흉인데 아주, 아주 흉한 건 아니에요. 아주 흉한 건 아니니까, 여기 의행 정도 선행덕행 하시면 됩니다. 2023년도 개면년 개면 토끼띠의 1년 운세 소띠 조금 안 좋았습니다. 내년은 좋고 하반기부터는 좋으니까 힘내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